오늘 보합이 3명이고요. 상승이 1명, 하락이 1명입니다. 먼저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태경 BAK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대한항공에 주목하고 있고요. 이데일리온의 서영은 전문가, 하락장 전망하면서 현대건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보합권장 예상하며 정유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인벤티지랩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현상철 본부장님, 증시 주변 여건이 좋아지면서 증시가 안정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준비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에 미중 정상회담 성사라든지 뭐 지난주 주요 지표였던 CPI나 뭐 PPI 등 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는 사실상 좀 사라졌다라고 조금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가 하락에 기반한 금리 하락 같은 경우에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를 좀 개선을 해서 이번 주 증시 같은 경우 좀 반등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라고 조금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주요국의 경제 지표라든지 아니면 이벤트는 뭐 필히 이제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FOMC 의사록이라든지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미국의 뭐 블랙 프라이데이 등 이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 향후 실적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만 뭐 230%가량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적 같은 경우에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좀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국내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도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공매도 쇼커버링 효과가 좀 사라진 뒤에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실적 발표 기간 종료에 따른 이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런 실적을 기반이 된 종목들 위주로 좀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증시 같은 경우 개별 테마 움직임이 좀 클 수가 있고, 그리고 주요 섹터 같은 경우는 반도체 중심의 기술주, 이런 종목들의 수급 전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는 반등 가능성이 좀 높게 보고 계시면서 엔비디아와 엔비디아의 실적, 그리고 FOMC의 의사록 발표를 좀 주목하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우 사장님. 자, 이제 안정을 되찾으니까 산타랠리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지금 증시 관점에서 2주 동안 정말 좀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했었죠. 이 공매도 금지에 대한 수급 왜곡 현상에 의한 부분이 지난 2주 동안에 증시에서 가장 큰 화두가 좀 됐었는데, 하지만은 어제 지난주 주후반으로 갔을 때도 이런 수급적 왜곡 이 현상이 좀 많이 없었던 걸 봤을 때 이제는 이제 펀드멘탈 상으로 이제 지금 진입하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뭐 금리 인상 우려에 대한 우려는 좀 잠잠해진 모습으로 좀 가고 있죠.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증시 주변 여건이 좋아진다라는 것보다도 이 우리나라 내적으로 수급적인 장세에서 이제는 펀드멘탈 장세로 이제 종속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매크로 지표에 다시 집중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내적으로도 이 그 어떤 수요일 날 미국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의한 우리나라 IT 관련주들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지금 의견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2분기 실적 때도 AI 칩 그리고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3분기도 기대감은 우리 우려감보다는 더 큰 상태라고 지금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3분기에 대한 컨센서스에 대한 부분이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된 감도 엔비디아 쪽엔 있긴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이 어떤 실적으로 계속 나온다고 한다면 이 전망 자체가 또 뷰가 좀 바뀌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관련된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효과가 발휘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 내적으로도 이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비중이 크죠. 뭐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에 의한 이 증시 전체적인 투자 환기도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종목들에 대한 부분을 좀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지금 접근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상철 본부장님. 네, 오늘 소개드릴 기업은 태경 BK라는 기업입니다. 석회 제조 판매업과 이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 탄산가스 사업을 영위하는 태경 케미컬을 종속회사로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상 21년도부터 동사 같은 경우에 매년 실적이 꾸준히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합 매립 등 연약 지반 안정화 석회공법 신규 도입 추진으로 인해서 신규 사업 영업 확보가 조금 기대가 되고 있다. 거기에 따른 뭐 실적 뭐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주요 생산 제품 중에서 액체 탄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 맥주라든지 탄산 음료 등 음료용에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최근에 주류 통신 판매 확대 검토 소식에 따라서 시장이 만약에 확대가 될 경우에 그에 따른 수혜주로 조금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재료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12월 1일부터 흑연에 대해서 이제 수출 통제를 적용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인조흑연 2차 전지 응급제 필수 핵심 소재인 석유 코크스를 공급하는 기업이고요. 그중에서도 독과점을 조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수혜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목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태경 BK 관심조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성우 차장님. 저는 이제 대한항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여러 가지 뭐 우려 얘기가 좀 나와주는 상태도 있겠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기본에 좀 집중하면은 우선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최근 200% 이하로 좀 낮아지고 있고 또 신용 등급도 상향이 됐죠. 뭐 그러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어떤 그 펀드멘탈 그리고 어떤 재무 구조에 대한 부분은 점점 안정화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 뚜렷하게 느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아시아항공 인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에 좀 반영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런 실적에 대한 개선세로 봤을 때도 이 아시아항공의 불확실성이 주가 하락은 계속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간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장거리 쪽에서의 공급이 좀 제한되는 부분도 좀 우려감이 좀 있었지만 오히려 이 부분이 좀 운임 강세로 가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마진이나 뭐 이런 이익 창출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계속 전망은 좋지만 주가 하락에 의한 저평가 매력이 우선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추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 4분기 때까지는 12월 초까지는 국제선이 비수기입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 운임 하락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는 적게 나오는 점도 저는 이제 4분기 실적은 3분기보다도 영업이익에 대한 증가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인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면서 이 대한항공을 오늘 추천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호실적이 이어지고 있는 점 그리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해 있는 점을 포인트로 들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